작년에 소녀. 네. 이달의 소녀가 결국 병연 프로 킹덤 2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수련이 더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진 씨는 뭐 인기 실감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께서 편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서 킹덤 때 보고 입덕했어요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가지고 뿌듯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요? 뒤에 가다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봐주셨어요? 지나가다가 요즘에 그 인증메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찍고 나왔는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사인 해드렸어요? 사진을 같이 찍어드렸어요.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한옥을 갔었는데. 한옥을요? 선생님께서 선생님 너무 잘 봤다고. 근데 제가 그때 한옥 그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한 장만 찍으려고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 상태는 죄송한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 사인이라도 꼭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사인을 해드렸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 마침 문자라도 많이 오는데, 여기 분들만 읽을 수 있죠? 디비씨 혹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럼 여진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0090님.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2로 입덕한 고등학교 3학년 오비씨입니다. 늦게 입덕한 게 제 할입니다. 러쇼에서 1위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내일 시험인데 사실 기다려서 영상도 보고 찾아보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키에티. 그래도 고3 마지막 시험 잘 볼 수 있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험. 근데 저희 오늘 1등 했으니까 시험도 1등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였던 포스라는 노래도 이번 앨범에 수록돼 있잖아요. 이미 많이 하셨겠지만 스튜디오 바깥에서 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라이트, 카메라, 액션, 포즈 가야죠.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표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세 분만 해볼까요? 누가 해보실까요? 저는 체리 치잖아요. 체리 씨랑 그리고 비비 씨랑 그리고 리버니? 좋다. 그렇지. 이렇게 세 분 바로 가볼까요? 순서대로 체리 씨부터. 할라. 다음 김립 씨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리기까지 몰랐어요. 마지막. 네,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나에게 꼭 맞는 생리선유 랑토피. 여기 스터디로 모여라. 내 꿈은 여기에서.